일단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. 예. 상을 아직 직접 손에 받지 못했지만 처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고요. 기쁜 마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선정은 빌보드지와 세계적인 국제음악박람회인 미데미 공동으로 평가한 것인데요. 양현석 씨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. 가장 큰 음악 레이블 중에 하나죠. 소니 뮤직의 영국 대표 닉 가필드도 여기에 선정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일본에서 에이벡스를 빼놓고는 일본 대중음악계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. 바로 여기에 대표인 마스오라 마사토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한번 만나보기도 힘들 정도의 음악계 거목들이 여기 대거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 양현석 씨가 하나의 사람으로 선정돼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. 지난 25일자 빌보드 매거진은 1992년 한국의 모던 팝이라는 장르를 구축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K-POP 스타였다면서 이후 음반 제작자로 변신해 소속 가수의 인기몰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양현석 씨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양현석 씨가 기획 단계부터 착수를 했었던 그 빅뱅이 월드투어에서 80만 명의 그 세계 관객을 모은 점, 또 그 소속 가수인 싸이 씨가 유튜브로 굉장히 핫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했고, 또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는 등의 기염을 토한 점, 이런 점 때문에 양현석 씨가 세계적인 제작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. 양현석, 그는 누구인가?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양현석 씨. 중학교 시절 춤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. 박남정 씨 안무팀으로도 활동했습니다.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 후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는데요.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제작자로 변신했습니다.